내 파비 케이스 진짜 엄청 엄청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엄청 쫄라가지고 겨우 샀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아예 안 눌리는 거란 말이야. 페이크야 페이크. 퍽보기. 이게 안 눌려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예쁘니까 이거 하고 다니면 진짜 예쁘니까 좋다고. 어? 어 여보세요? 어 설아야. 어? 우리 집 앞에? 새끼 고양이 있어? 아 진짜? 어 알았어 나 지금 나갈게. 어? 어? 우리 집 앞에 지금 엄청 귀여운 새끼 고양이 있대요. 지금 보고 올게요. 아 신난다. 크크크. 오, 야 귀엽다 진짜. 진짜 쪼꼬매. 맞아 너무 귀엽다 그치? 아 또 보고 싶다. 근데 아직 애기여서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 맞아 아까 찍은 사진 봐야겠다. 어? 너 폰 케이스 예쁘다. 파비 케이스 곰돌이네. 아 귀여워. 너도 파비 케이스 있잖아. 어 있지. 어? 어? 어디 갔지? 왜? 잃어버렸어? 어? 이상하다. 내가 분명 여기에 어 놨는데 어디 갔지? 아 이상해 기억이 안 나. 잃어버린 것 같아. 아 그럼 어떡해? 아 망했어 망했어. 내 파비 케이스 엄마한테 엄청 쫄라서 겨우 산 건데 어떡해. 망했어 망했어.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다니. 아, 아 정말 어떡하냐. 아 큰일이다. 아. 근데 너네 집에 어몽어스 같은 팝잇 엄청 많다. 이게 다 몇 개야? 와. 오! 팝잇! 맞아! 팝잇 케이스 만들면 돼! 만들어? 어떻게? 오키! 짜잔!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 팝잇을 붙여서 팝잇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우와! 정말 그런 팝잇 케이스가 되겠다. 팝잇 케이스 만들기 시작! 먼저 투명 케이스에다가 이대로 이렇게 딱 붙이면 되는데. 어 잠깐만 이러면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 아 어떡해. 아 어떡하지? 앞에 카메라만 써야 되나? 아 그럼 정면 카메라만 사용해야겠다. 어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를 뚫는 거야. 아 오 그럼 되겠다. 이 부분을 뚫어볼게요. 카메라 있는 부분. 가위는 조심조심. 일단 끝을 살짝 자르고. 오 잘 잘린다. 오 무서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가위 여러분 언제나 조심조심.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됐어. 이제 카메라 이제 카메라 딱 맞아. 와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잘 나와? 아 조금 걸려? 그래도 카메라를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그치 이제 붙이면 될 것 같아. 이제 붙이면 파비 케이스 완성! 키키키키 오비키. 글루건으로 붙여줍니다. 진짜 파비 케이스다. 오 파비 케이스 완성! 폰에 껴볼게요. 어, 설아야, 전화했어? 어, 비키야, 내가 전화했어. 어, 나 지금 파비 케이스 만들고 있어. 그래, 잘 만들어줬어? 파비 케이스 한번 눌러봐. 그래. 오,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크크크크크크크. 줘봐, 재밌어? 어, 근데 이거 망했다. 왜? 이거 반대로는 못해. 아 어떡해. 한쪽으로만 누르면 끝나. 누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이쪽은 누르고 싶어도 못 누른다고. 아 안 돼. 아 어떡하냐. 어떡하지. 오 방법이 있어. 어떻게 방법이 있어? 자, 여기를 뚫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를 수 있겠죠? 아, 그럼 되겠다.
그럼 정말 파비 케이스 완성! 그러네. 자, 뜯어서 여기를 가위로 뚫을 거예요. 가위 쓸 땐 언제나 조심조심. 이제 눌릴 거라고. 이제 팝이 안쪽으로도 눌린다고. 오케이. 오케이, 된다. 진짜 파비 케이스를 만드는 과정. 야, 자. 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도 누를 수 있잖아. 됐다, 됐다, 됐다. 붙여야지 이제. 케이스를 만들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엄청 듬뿍 해줘야 돼. 그래야 붙어. 와, 파비폼 케이스 완성! 봐봐, 이쪽에서 밖에서 누르지 이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안에서도 다시 누를 수 있어. 아, 웃기다. 와, 이제 진짜 앞뒤로 다 잘 눌린다. 오, 폼 케이스. 이렇게 하고. 어, 여보세요? 네, 네. 어, 설아 왔니? 어, 안녕하세요. 어, 그래, 놀다 가라. 어, 엄마, 그거 내 폰 케이스 아니야? 어, 너 폰 케이스 맞아. 그거 엄마가 갖고 있었어? 어, 여기에 뭐 때가 껴있길래 엄마가 씻혀놨지. 자, 아, 그런 거였어? 와,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찾았다. 다행이다. 파비 폰 케이스도 맞